공효진 씨는 오히려 신성록 씨랑 하는 그 캐스팅이 장혁 씨보다 낫다. 이렇게 평가를 했으니까. 장혁 씨가 제일 최하로. 키스 갑자기 하수. 키스 하수 장혁. 네. 중수. 상수가 이지은. 이지은 고수지, 고수. 상수가 아니라 고수. 근데 이지은 씨는 옥주현 씨와 키스를 하면서 속으로 주현이가 내 키스를 느끼나? 라고 생각하는 진짜 되게 좋아했던 사이고 진짜요? 근데 둘이 또 네. 좋아했던 사이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지? 사건이 있으니까 증거가 지금도 입술을 깨물면서 키스 씬이라든지 우리 하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거의 대부분이었었는데 근데 한 날은 살짝 입이 벌어 아, 이런 거야. 이거를 아니 입술을 뗀다고 입술을 살짝 이렇게 벌려. 그러면 이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포지션이. 그래서 항상 이랬었는데 내가 아랫 입술을 더 열리게 된 거죠. 놀린 게 아니라 아 그래서 그래서 느낀 거 아니냐. 내가 이걸 그냥 오케이 장이 열심히 하라고 뭐 격려 차원에서 그런 거 같은데? 아니 근데 오빠 힘내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항상 이 상태로 상징 같은데 끝났었었는데 한번 이렇게 틀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액팅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좀 새롭긴 하지만 이제 끝나고 나서 괜찮다. 이게 격정적인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었죠. 네. 아니 그래서 우리 저 이지훈 씨가 지금 저 키스 얘기가 나왔는데 아주 뭐 몸 돌려 키스, 뺨 잡고 정면 키스, 키스 도중 얼굴 돌리기 키스. 그렇게 이제 3종 세트를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뮤지컬 좀 대중화에 좀 앞장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